네, 안녕하세요. 이번 연료펌프부터 소음정원 취약화 웨비나를 진행하게 된 사업개발팀 황희준입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모터의 진동, 소음을 줄이기 위해 최적화 툴인 하이퍼스터디와 구조해석 솔버인 옵티스트럭트, 그리고 전자기 솔버인 플럭스가 각각 어떻게 사용되며 어떠한 식으로 서로 연계되어 최적화를 진행하는지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최적화 배경 및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전체적인 워크플로우, 그리고 그 워크플로우 안에서 각 제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이퍼스터디에서의 모델 셋업 방법과 간단한 시연을 보여드리고, 마지막으로 최적화된 결과를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해석할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뭐 비행기 날개부에 들어가는 연료 펌프인데요. 대형 비행기보다는 이제 경운 비행기에 장착되어 있는 모터입니다. 그래서 이 모터가 구동하면서 이제 진동성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모터뿐만 아니라 두쪽에 있는 주변 리브 부분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제 모터의 성능을 유지하면서 진동 소음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방향으로 최적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적화는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세 가지 제품을 사용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플럭스를 이용해서 전자기 해석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옵티스트럭트로 이제 구조 해석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이퍼스터디를 활용해서 최적화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모터 모델에 대한 자세한 스펙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24개의 슬롯을 가지고 있고, 사극짜리 DC 모터입니다. 그리고 지름은 약한 10cm 정도로, 그렇게 크지는 않은, 모터입니다. 네, 워크플로우는 이제 다음과 같으면서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하이퍼스터디가 두 솔버를 포괄해서 최적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플럭스 같은 경우에는 전자기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게 되고, 옵티스트럭트 같은 경우에는 MVH 해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 해석에 대해서 한번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네, 먼저 플럭스에서는 이제 2D 모델을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기학의 토크나 아니면 코깅 토크, 그리고 커런트 덴시티나 포화도 등 모터의 성능을 추출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플럭스에서 이제 해석이 끝나게 되면 이제 플럭스에서 해석한 결과를 이제 옵티스트럭트로 넘겨줘야 되는데요. 이때 메커니컬 메쉬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메커니컬 메쉬란 이제 그림에 보이시는 하늘색 격자를 말하고요. 플럭스에서 이제 2D로 해석한 결과를 3D 모델인 옵티스트럭트 모델로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이 3D 모델의 노드에 정확히 결과를 매핑시키기 위해서 옵티스트럭트에서 가져온 메쉬입니다. 그래서 전체 모델은 아니고 마그네틱 포스를 받는, 직접적으로 받는 부분에 대한 서피스 메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앞서 결과를 넘기는 과정까지 이제 다 수행을 하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옵티스트럭트를 이용해서 MVH 해석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모터 뒤쪽에 있는 리브가 받는 라디에이션 파워를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최적화를 진행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하이퍼스터디에서 모델을 셋업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고 이제 직접 시연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하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퍼스터디를 이용해서 이제 최적화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음에 파일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플럭스는 하이퍼스터디와 연결할 수 있는 .f2g 파일, 그리고 결과 추출을 위한 .py 파일이 필요하고요. 옵티스트럭트 같은 경우에는 .fem, 그리고 결과 파일인 .h3d, 그리고 형상 변경을 위한 shape 파일들이 필요로 합니다. 네, 이제 각 파일들이 준비되면 이제 각 모델 파일들 하이퍼 스터디로 불러오는데요. 그래서 그에 맞춰서 이제 최적화된 변수들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차례로 들어오게 됩니다. 네, 또한 응답답의 경우에는 이제 플럭스 같은 경우에는 F2G 파일에서 이제 추출할 때 앞서 설정한 변수값과 응답값을 모두 갖고 오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제 응답값을 불러오게 되는데요.
옵셉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h3d 파일을 이용해서 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따로 설정을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제 앞서 작업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목적 함수와 이제 제한 조건 등을 설정해서 최적화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최적화 같은 경우에는 목적 함수는 이제 ERP 최소화가 되겠고요. 제한 조건은 모터의 기본 성능이 될 것입니다. 네, 그럼 이제 간단히 앞서 말씀드린 하이퍼스터디 모델 셋업에 대해서 이제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연하기에 앞서서 이제 플럭스 모델과 옵셉젝트 모델을 한번 네,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네, 플럭스 모델입니다. 네, 플럭스에서 벌써 해석이 이제 다 끝난 모델이 되겠고요. 플럭스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처럼 2D로 해석을 진행을 하게 되고, 2D도 이제 풀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제 4분의 1 모델만 진행을 해서 이 결과를 이제 풀 모델로 매핑을 시키게 됩니다. 네, 옵셉젝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다음 보시는 것처럼 이제 3D 모델이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형상 변경을 위한 변수들이 이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들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두께를 조절한다거나 아니면 투수의 각도 그리고 투수의 뭐 길이 정도를 조절해서 형상 최적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슬롯의 길이도 마찬가지로 다 조절을 해서 각각의 변수들로 형상 최적화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메커니컬 메쉬 모델입니다. 그 마그네틱 포스를 직접적으로 받는 이제 투스 부분에 대한 서페이스 메쉬인데요. 이 부분도 투스가 형상이 변화하면서 같이 변해줘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이제 크기가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하이퍼 스터디로 넘어가서 이제 하이퍼 스터디가 어떻게 모델 셋업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스터디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새로운 스터디를 만들 때는 그 모델 파일이 있는 곳에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꼭 모델 파일이 있는 곳에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터디는 모델 파일이 위치한 곳에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스킨.tpl 모델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따로 솔버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플럭스 모델과 옵셉젝트 모델을 묶어주기 위한 모델 파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풋 파일은 스킨. 벌크 파일이 되겠고요. 임포트 시켜주시면 자동으로 변수가 들어온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모델로는 이제 플럭스 모델을 불러오도록 하겠고요. F2G 모델을 입력해 주시고, 해석 진행하기 전에 플럭스의 코어 수를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포트를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변수들을 불러온 것을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옵지스트럭트 파일을 불러오게 되고요. 솔버는 옵지스트럭트로. 그리고 인풋 파일 같은 경우에는 옵지스트럭트 인풋 파일은 FEM 파일이기 때문에 .FEM 파일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웃코어로 조정을 해주고요.
임포트를 시키면 네, 밸류들이 이제 다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 밸류들이 따로 뭐 연결이 되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링크를 통해서 각각의 밸류들을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플럭스에서 나온 이 DV라고 되어 있는 이 밸류들을 이용해서 각각을 네,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수식으로 연결을 시켜주면 되는데요. 네, 보시면 이제 다음과 같이 연결이 된 것을 네,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네, 이제 어퍼 바운더리랑 로어 바운더리를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노미널에 들어있는 값의 플러스 마이너스 10%로 이제 지정이 되는데요. 이제 저희가 원하는 네, 바운더리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 지정을 하신 후에 이제 노미널런을 돌려주게 되는데요. 이 과정도 이제 뭐 성능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저는 네, 기존에 제가 해놨던 네, 모델을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미널런까지 끝나게 되면 이제 리스폰스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플럭스에서 가져오는 리스폰스들은 네, FTP 파일에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네, 다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Obstruct 관련된 HCD 파일을 찾아서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처음 돌렸던 노미널 런에, 네, 폴더에 가보시면 HCD 파일이 있거든요. 얘를 가지고 끌어당겨서, 네, 생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제 ERP를 이용해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ERP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ERP를 뽑아낼 노드는, 네, 이 노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리스폰스의 이름을 정해주면 되는데 저는 ERP로 지정을 하고서,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valuation을 눌러주시면 이제, 저희가 원하는 ERP 값이 정확히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이 다음에 이제 최적화를 네,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클릭, 애드 어프로치. 저희는 옵티미제이션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네, 최적화를 진행할 거기 때문에 옵티미제이션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네, 베리어블은 저희가 네, 앞서 설정한 그대로 네,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최적화의 목적 함수와 네, 설계 변수들, 네, 설계 조건들, 경계 조건들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목적 함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ERP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구속 조건 같은 경우에는 모터의 토크, 그리고 투스의 길이, 그리고 J를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크가 저희가 기존에 알고 기존 성능보다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기존 성능보다 더 높게 설정해 주면 되고요. 뭐 투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길어져 버리면 서로가 붙어버리기 때문에 너무 길지 않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J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여기까지 이제 진행이 되셨으면 마지막으로 이제 최적화, 어떠한 방법으로 이제 최적화를 할지에 대해서 최적화 메소드를 선택해 주신 후에 최적화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최적화를 진행하는 게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바로 진행을 하지 않고 결과를 기존에 돌렸던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은 50런 도는데 한 16시간 정도 걸리게 되고요. 그리고 최적화 형상은 기본적으로는 스테이트 투스가 넓어지면서 이제 평평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수치 같은 경우에는 우측표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전자기 결과를 보시면 아래 커런트 덴시티나 포화도 같은 경우에는 기존 성능을 거의 따라서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 소음원인 토크리플이나 코깅 토크 같은 경우에는 감소한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저희 ERP의 경우에는 넓은 주파수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약 평균 1dB 정도가 감소를 했는데요. 피크치만 따져본다면, 지금 세계 피크치 중에 최대 감소량은 약 15dB로 꽤 많이 감소한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